역시 지금까지 시즌 내에서 만들어 왔었던 지난 토너먼트에서 만들어 왔었던 김태현 선수의 그 과정들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라운드에서 3대1로 승리를 따내면서 먼저 1라운드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엘리멘털 마스터 대 여스파의 대전이잖아요. 상성으로 따진다면 저는 김태현 선수가 원래 플레이하던 여 그래플러가 상성상으로 더 낫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호도르에 대해서도 잡기를 사용할 수가 있고 뭐 칠링 패스 같은 경우에 뭐 지나가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좀 이 잡기 스킬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는데 지금 김태현 선수가 진짜 잘하는 건 뭐냐면요. 칠링 패스가 오는 타이밍에 정확하게 일발 하약성을 아껴놨다가 그것을 사용을 하고 혹 빗나갔을 땐 바로 무즈어퍼로 카운터를 치면서 빠져나와요. 따라서 뜨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진현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치 싸움, 땅 따먹기 싸움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압박이 좀 심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이밍을 좀 꼬아가면서 김태현 선수가 헛발질 혹은 헛손질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파이어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장면들 원래는 뭐 진현성이 했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지금 결승전 적어도 한 개의 세트는 따냈습니다만 그것도 굉장히 긴박함이 있었고 아슬아슬한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영역들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는데 김태현 선수가 얼굴에서 천재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꽤 오래 동안 뭐 이어졌던 네. 과정이 있으니까요. 이제 우승권까지 근접했기 때문에 게임 전제.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진현성도 외모나 실력이나 절대 떨어지지 않죠. 지금 이분은 그림 천재. 네. 되게, 이거 진짜 잘 그리셨네. 능력자. 네. 결국 얼굴은 안 보이시네요. 아, 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옆에 친구들이랑 닉네임 변경권 걸고 내기했다고. 김태현 선수 파이팅. 그럼 옆에 친구는 뭐라고 적었을까요? 아니 왜 님들 왜 돌멩이로 싸워요? 석기 시대인가? 라는 얘기. 호도르 얘기하는 친구죠? 거죠? 네, 호도르가 한 거니까 그 네. 친구는 아직까지 발전을 더 했어요. 아하.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김태현 오늘 이게 학교 괴담이라면서 네. 김태현 선수의 우승을 굉장히 바란 이런 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잠옷을 입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김태현 선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진짜 예, 부채라도 하나 선물해 드리고 싶네요. 김태현 선수의 우승만이 이 시원함을 건져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장면이 되겠죠? 조금 더 그 김태현 선수의 우승에 대한 이 열망, 이 응원하는 마음을 표정으로 좀 혹은 몸짓으로 표현을 좀 해주신다면 저희가 뭔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네. 해야 돼라고 얘기하고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까 왼쪽에 받아가신 분이죠? 저분은? 네. 뒤에서 방해하고 있네요. 네.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죠? 네. 그래요. 네, 이거 마음만으로 네. 이 마음만으로 네, 마음만으로 충분히 드릴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상황인 거죠. 네.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조심하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라운드의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김태환이 먼저 첫 번째 라운드를 얻어내면서 1대0을 앞서고 있는 상황. 진현성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뭔가를 전복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을 보여주는 두 번째 라운드가 될지 아니면 김태원이 1라운드에 이어서 또 하나의 세트 연달아 따내면서 경기를 종료시킬지 진현성과 김태원이 이어지는 두 번째 라운드 여러분의 박수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경기만 나오겠습니다. 김태환의 접근 능력. 진영성 선수가 쉬는 동안에 충분히 마음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도 김태환 선수가 일반 하약성이 빠지는 걸 봤다면 칠링 패스를 사용할 의미가 없었죠. 차라리 보이드를 깔아놓고 조금 더 거리 싸움을 해가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김태환 선수가 지금 빙신을 가운데다 깔아놨기 때문에 진영성 선수는 퇴로가 좀 막힐 수가 있어요. 자, 일단 통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만조로 파고 들었을 때 보이드의 움직임이 이번에는 진영성을 좀 구했습니다. 네. 자, 호도르가 나왔기 때문에 호도르 근처에 있으면 안 되죠. 파편이 칠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김태환 선수 호도르를 한번 건드려주면서 한번 버텨주겠습니다. 이번엔 칠링 패스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김태환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네. 진현선 선수가 지금 위상변화를 쓰지 않는 것은 좋은데 자, 이거는 일단 공중에 뜰 때까지 참아야죠. 자, 그리고 일단 한번 뜨고 뒤쪽으로 빠져나왔거든요. X축으로 이동했었고 상대편 통 안쪽으로 가둬두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폴링으로 세 번 다 네. 쓰고 일단 대기 중. 사실 심리적으로 조금 더 자신이 있었다면 방금 같은 경우도 플루토 뒤쪽으로 판정 돌아오는 상황에서 천격으로 때렸어야 돼요. 진현성 선수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적응이 안 돼 있어요. 자, 반면에 김태현 선수는 자신의 스킬로 상대편의 이런 벙커링의 기술을 흘려내는 장면 네. 굉장히 잘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제 뛰어놓고 큰 감방 헬로윈 베스터 갈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뛰어놨으면 집어넣을 거 집어넣어야죠. 헬로윈 베스터 그리고 나이탈로까지
자,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번에는 스트리트 파이터의 체력을 상당히 많이 깎아주고 있는 진현성입니다. 더 이상의 진현성에게는 콤보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계속해서 원거리 타격만으로도 충분히 데미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플루토 위상면을 썼는데, 아 위상면을 또 썼는데 이게 그 괜찮은 수일까요? 조금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일발이 한번 들어올 수 있다면. 아, 탈로도 다 썼습니다. 일단 네. 김태환을 갉아먹자는 판단이에요. 아, 지금 보이드가 깔려있는데 김태환 선수가 조금 무리해서 들어갔고요. 질풍각은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금강선을 하지만 띄운 것은 반대편에는 호돌이었고요. 아, 쓰는 때는 체력이 적어서 안쪽으로 접근하기가 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상변화 쿨타임까지 따라오거든요. 김태환도 지금 심리적으로 HP가 워낙 없기 때문에 반대편 뛰었으면 그대로 진현성 마무리지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김태환 선수에 대해서 대응이 진현성이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김태환 선수도 들어감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게 플레이 패턴을 가져가는 진현성이 1세트를 가져갈 수 있었죠. 자, 서로 간의 체력을 많이 줄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컨비네이션 얼마만큼 안정감 있게 넣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운영적인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네. 이번엔 진현성 1라운드 했던 그 실수 하지 않으면서 2라운드 1세트를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현성 선수가 HP가 빠질수록 심리적인 압박을 느껴서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김태현도 마찬가지로 헬로윈 버스터로 이어지는 콤보를 한번 얻어맞게 되면 그 다음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타를 하면서 들어가는 돌격 능력에 조금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심리적인 부분을 잘 이용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라운드 2세트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자, 진현성 선수의 응원과 더불어서 지금 1세트에 대한 그 기세 이어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진현성인데요. 네, 지금 일발 약성이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진현성 선수가 잘 버텼고요. 일발 약성이 없었기 때문에 진현성 선수가 반대쪽으로 플루토를 가져갔지만 안쪽에서 너무 반대편을 안 좋게 뛰었죠? 안전하게 가야죠. 안전하게. 자, 진현성 이번에 프로세드 그리고 플루토입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완전 다른 흐름들이에요. 네, 방금 전에 플랭크 스트라이크로 튀겨내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장면이었어요. 자, 보이드 뒤쪽으로 한번 숨어나고 있는 진현성 선수입니다. 이번에 김태환 선수 몇 번의 접근들이 다 무의로 돌아가면서 체력 절반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지금 진현성이 몸이 많이 풀렸는데요. 자, 뒤에 호도를 일단 한번 지켜봐야죠. 자, 호도가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약간의 움직임 위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가볍기 때문에 진현성 입장에서는 스턴을 빨리 풀어낼 수 있고 유명합니다. 위상면을 다 쓴 상황에서 일발이 이제 들어갔죠. 자, 4타의 심리전 정스핀 정타가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세이드 안쪽 전을 프랜차이크 빠져나오면서 뒤쪽으로 이동. 자, 진현성 입장에서는 지금 여유로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스킬이 다 빠져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 놓고 스킬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콤보 그냥 넣으면 돼요. 위험하지 않은 타이밍이에요. 나의 탤런 다 들어왔죠. 그리고 마지막 한 방 집어넣기 전에 이제는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실링 패스. 자, 이제 긁기만 해도 끝나거든요. 자, 일단 뒤쪽 한 방. 호도르가 진현성 지금 호도르가 끝내지 않았습니까? 어쨌거나 네, 호도르가 마지막에 돌멩이 혹은 망치질을 한 것으로 보였는데 그 전 상황에서 진현성 선수가 완벽하게 가져갔고요. 김태현 선수가 정크스핀을 돌리는 과정에서 정타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데미지가 크지 않았던 것, 주요 스킬들을 다 빼서 쿨타임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이 진현성 선수의 승리의 요인이었습니다. 1라운드가 3대1로 끝났기 때문에 아, 김태현 쉽게 간다, 쉽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느꼈던 팬들의 마음을 한 번에 뒤엎을 만한 2라운드 1, 2세트예요. 네, 왜냐하면 한 번만 더 승리를 하게 된다면 마지막 3세트로 갈 수가 있으니까요. 3세트는 단판이고요. 자, 2라운드 3세트 경기 준비가 끝났습니다. 진현성 과연 이대로 3대0 몰아칠 수 있을지. 이어질 2라운드 3세트입니다. 다시 한번 설상수연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 초반에 진짜 잘 잡았는데 김태환 선수가 바로 뛰어올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진현성 선수에게 여러 가지 여지를 남겨줬죠. 계속해서 이제 블럭 파편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진현성인데 이제는 그 파편에 대한 대비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플루토, 보이드 연속적으로 깔라놨기 때문에 호두르까지 있어서 함부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태인데요. 자, 안쪽으로 접근하다가 이번에 플루토가 프로세이드 때문에 안쪽으로 완전히 떴죠. 네, 구석으로 몰고 가서 큰 감방. 자, 이거를 아, 네. 그렇다면 피했어요. 아, 방금 전에는 일발화에서 쓰기 위해서 일부러 보디지에 맞았던 거거든요. 하지만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뒤로 빠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체력이 상당히 많이 소진된 상황에서 김태환 선수 네. 안쪽 와이츠로 조금씩 좁혀나갑니다. 아, 이번엔 진현성의 움직임 약간의 허술함이 있었습니다. 김태환에게 안 좋은 흐름으로 갔지만 지금 그래도 위상변을 한번 뺐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얼마나 빨리 위상변을 뺀 다음에 이 얼마나 빨리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상대편 안쪽으로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일발 한 번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플레잉 스트라이크 이후에 일반 한번 잡아야 되는데 아 호두르가 또 방해하네요. 자 전격의 빠른 움직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호두르를 남은 뒤에 온 다음에 김태환이 안쪽으로 파운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카운터는 좋았지만 김태환이 아직까지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어? 걸렸네요. 그런데 여기서 언제 돌아오죠? 일단은 상대방 타이밍이 거의 가까이 오고 있는데요. 콤보 중간 정도에 돌아올 것 같거든요. 그래도 일단 때릴 수 있는 만큼은 계속 때려줘야죠. 자 그 전에 빠르게 손 빠른 김태환 빠르게 돌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네. 돌리고 있어요. 자 호까지 오 전라지방의 기장마였어요. 자우크 스핀 자 이제 돌아왔는데요. 돌아왔는데요. 어디 안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거예요. 잠이 사면을 빠져났어요. 제가 한 번에 역전. 네. 자 이제 한번 그대로 잡게 되면 기상변화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 끝내버릴 수 있는 김태환 선수의 역전이 나올 수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김태환의 전체력 역시 진현성도 한 번에 끝낼 수 있거든요. 무조건 한 방이죠. 자 상대편에게 동토를 가로주고 있는 김태환 선수입니다. 그리고 화이팅! 사발의 위로 뛰었어요. 반대편의 일발! 반대편의 일발! 네. 그리고 블락 맞췄어요. 호두르도 없거든요. 그리고 그만 김태환 잡아갑니다. 이러면 2대1이 돼버리죠. 김태환 선수가 재경기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한번 경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2대1이 됩니다. 재경기 때 승리를 낚아챘다는 것만큼 그 선수에게 힘이 되는 거 없습니다. 다시 만나도 역시 똑같이 해도 네. 우리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이번 김태환에 보여줬습니다. 김태환 선수의 방금 전 화면에 잡혔던 표정을 봤을 때 전혀 흔들림 없이 본인은 할 것을 하고 있다라는 듯한 담담한 표정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거든요. 이 기세 끝까지 밀고 나가야겠죠. 경험치 많은 김태환은 이걸 했습니다. 이제 진현성이 뭔가를 보여줘야 할 그 타이밍입니다. 그 타이밍 만들어졌을지 김태환과 진현성의 두 번째 라운드 네 번째 세트입니다. 자 2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만 김태환이 연이은 어떻게 보면 재경기가 더 가서 연이은 세트를 좀 따냈기 때문에 분위기는 얻어내고 있습니다. 네, 진현성 선수가 지금 상대방의 공격을 피해서 보이드를 깔아놓고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버프를 거는 동작들이 굉장히 깔끔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는 경기 수가 거듭되다 보니 무아지경이 돼서 온라인에서 하던 게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자 끝까지 참다 이걸 당겼어요. 뒤에 보이드가 가까이 오기 전에 그리고 뒤쪽에서 계속 호돌이 견제 그냥 맞는 게 나아요. 네. 그냥 맞는 게 나았어요. 지금은 그라운드킥까지 찌는 걸 봤어야 되는데 이거 캔슬 가거든요. 그 위상면을 이미 썼고요. 아 그라운드킥 그리고 스플래시 던졌지만 반대편. 자 지금은 마운트가 쿨타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쿨타임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김태환 선수의 콤보가 끊겼는데 전화 오 위험했죠. 자 일발입니다. 일발이에요. 위쪽으로 떴죠. 오 이번에 진현성의 타임이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할로윈 버스터 한번 갈 수 있겠는데요. 나이트 할로우도 충분하고요. 자 먼저 할로윈 버스터 나이트 할로우로 당겨준 이후에 아 나이트 할로우로 먼저 썼습니다. 네. 시간 많이 끌어지고 뒤쪽으로 맞으면서 7위 패스인데 안쪽 들어왔어요. 보이드가 근처에 오고 있는데 맞으면서 때리나요 김태환. 자 이거 캔슬 4타 심리전 한번 걸 수 있죠. 4타 아 이거죠. 근데 뒤쪽에 그라운드 키크 사이를 빠져나오는 네. 진현성입니다. 전격의 예측 경로에다가 깔아놨었는데 진현성 선수가 파악을 잘 했고요. 진현성은 이렇게 되면 위상변의 쿨타임이 다시 돌아옵니다. 자 선더 콜링을 견뎌내면서 뒤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김태환 선수 이번에 당겨주고 있는 진현성. 자 일발 빠졌기 때문에 칠링 패스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데 참고 있죠. 바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칠링 패스 그 바깥쪽 오 그런데 먼저 빠져나왔어요. 그래도 불그레 이지를 이용해서 빠져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플로토로 한번 건져주면서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체력은 거의 비슷한 상황. 보이드 깔아야죠. 자 진현성이 있는 바로 그 뒤에 다시 한번 번개를 소환하고 있는 현재의 진현성. 네, 보이드를 이용해서 앞쪽으로 나오면서 칠링 패스를 이용한 땅 따먹기. 급락세자 뒤에 호두를 있기 때문에 참아야죠. 자또 얻어맞으면서 이러니까 돌 던지는 거 이러니까 돌 던지는 거죠. 자 일단 스플래스 다시 한번 반대편 김태환을 띕니다. 자 그래도 참아야 돼요. 그래도 참아야 돼요. 아 네, 지금까지 딱 좋았죠. 네. 자 마지막 설라지만 던졌었을 때 위상멜로 활용하면서 뒤쪽으로 빠졌던 진현성의 선택. 네. 어차피 칠링 패스에 갈가먹는 데미지만으로 해결 안 돼요. 진현성도 천격 한번 꽂아 넣어야 됩니다. 오! 떴죠? 잘 들었어요. 금강세 반대 1발! 자, 이거 끝낼 수 있죠. 이번 콤보에. 지금 남아있는 게 숫대 많거든요. 네. 일단 출혈 적고요. 그라운드 킥! 자, 김태환이 마지막 계속 갈가먹고 있습니다. 넥슨을 돌려줬고요. 마지막 한번 진현성 살았어요. 그 발 그냥 잡아도 돼요. 자, 정점에서 한 번만 잡으면. 나오는 경례 적극! 자 근처에서 이동! 1발 와야겠어! 아 아니에요! 안되죠! 안되죠! 잠깐만! 수여하면서 2대2의 동점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에 1발 활성 잡아채는 동작에서 상대방이 위상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김태환 선수가 제대로 연타를 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동률을 만들어냈습니다. 1라운드는 김태환이 얻어내면서 끝났던 장면, 2라운드는 빠르게 진현성이 1, 2세트를 얻어냈습니다만 재경기 이후에 4세트를 잡아내면서 지금 2대2 동점이 됐어요. 두 번째 라운드 들어와서도 김태환 선수가 세 번째 경기, 네 번째 경기 연속으로 잡고 1, 2경기는 진현성 선수가 잡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진현선 선수가 못해서 3, 4경기를 졌다기보다는 김태환 선수가 손이 너무 많이 풀렸고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시즌 포인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태환 선수 2라운드에 진현선과 김태환의 2라운드 마지막 다섯 번째 세트 박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추격 선별전으로 넘어옵니다. 자, 처음에 역시 킬링 패스를 이용한 심리전. 김태환 선수가 물서커로 잘 피했고 진현성은 불크레이지로 버텼고요. 자, 어느 순간부터 진현성의 움직임 김태환이 잘 견뎌내주고 있습니다만 진현성도 한번 흐름 잡으면 한 번에 끊을 수 있는 선수니까요. 코드를 근처로 가야 돼요. 근처로 가되 너무 붙지만 않는 거리에서 진현성 선수는 플레이를 좀 해줘야 될 겁니다. 자, 김태환의 금강세를 바라보고 이번에 천결로 입전하면 살짝 뛰어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천천히 수석까지 예상하면서 가야 돼요. 헬로인버스터고요. 자, 이거 집어넣으면서 원했었던 체력 절반을 얻어내면서 뒤쪽으로 빠지고 있는 진현성. 네, 아래쪽 빠지면서 실립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위상변화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플루토의 견제 상당히 좋습니다. 프로세가 번졌습니다만 하지만 위상변화 있기 때문에 김태환의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참았고요. 자, 일단 큰 거 나오기 전까지는 참는 게 좋습니다. 이번 콤보 정도는 그냥 맞아주는 게 좋고요. 어차피 스톱 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스톱을 계속 돌려줍니다. 기절 이후에 절반까지 내줬습니다만 아직까지 끝까지 참았어요. 자, 그래도 이 이후에 다시 위상변화 생각한다면 지금은 참는 게 나았어요. 이 정도 더 콤보라도 이 이후에 맞으면 철라 맞고 그냥 끝나거든요. 갑니다. 자, 플루토 사이에서 뒤쪽 김태환 선수. 이제 양 선수가 체력의 위력 위험해. 이번에 한번 뛰는 위험해요. 기절. 이제 써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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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더 홀링으로 일단 호흡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시간 좀 벌 필요는 진현성인데요. 네. 실링 패스로 안쪽에 가둬두는 데 성공을 했었는데 지금 진현성이 심리적으로 너무 몰렸어요. 그리고 나이카로 강력성 위로 공격 뜬 상황. 진현성이지만 충분히 밀어붙일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자, 실링 패스 쿨타임까지 버텨야 될 텐데 지금 너무 급하게 썼죠. 자, 와이쪽 와이쪽. 자, 플레임 사이클 뒤쪽 빼면서 기타 김태환 선수가 와이쪽 견제 중 다소 오셨습니다만 지니어스 반대 띄웁니다. 네, 자, 뒤쪽으로 다시 빠지면서 헤머케이. 그러면 반대쪽이네요. 호두로는 뒤쪽에 있고 못 빠져나오네요. 자, 킥스탠딩, 킥스탠딩 심리전. 빠져나오는 거 없습니까? 출혈 자운키 스피드, 자운키 스피드. 자, 그대로 그대로 위상변화 빠져나와서 아주 괜찮아요. 1발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김태환 정크 스피드를 맞는 도중에 빠져나오더라도 마지막 스턴이 이어지는 효과가 있는데 김태환이 생애 최초로 그동안 수많은 액션 토너먼트 경기들을 조화를 했었지만 여그래플러로 달성하지 못했던 것을 여스파로 달성을 해냈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시작 진현성의 흐름들이 좋았었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그대로 진현성이 넘어가면서 김태환에게 뭔가 반격하는 듯 보였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이변 속에 여러 가지 해프닝 속에 그것을 견뎌내면서 결국은 2라운드를 2대3 역전에 만들어내면서 따냈고 라운드 스코어 2대0으로 이번 시즌을 차지한 김태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고 지금까지 여 그래플러로서 해오지 못했던 것 모두 다 씻어내면서 본인의 커리어에 생애 최초의 우승 타이틀, 개인전 우승 타이틀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어려운 시즌을 보냈었던 김태환 선수 이번 시즌 아주 멋진 장면을 선보였습니다. 자, 과연 이번 시즌에 대한 네. 마음을 어떻게 보여주게 될지 김태환 선수와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쯤 손이 덜덜덜덜 떨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네요.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태환 선수 아니, 많이 무겁죠? 많이 무겁죠. 제가 옆에서 같이 도와드릴게요. 네. 아, 이거 엄청 무겁네요. 무거워요. 네. 자, 그럼 김태환 선수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 이게 실질적으로 한 10kg가 넘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무겁네요. 뒤쪽으로 살짝 놓고 할까요? 그럴까요? 아니면 그냥 들고 하실래요? 네네네. 네. 일단 살짝 놓고 할게요. 아, 생각보다 많이 무거워서요. 많이 무겁네요. 아니, 플라스틱인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 이제 우승한 김태환 선수와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야, 진짜 오래 걸렸어요. 세 봤어요 혹시? 몇 시즌 만인지 혹은 몇 년 만인지. 한 4년 만인 것 같고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 김현도 선수가 우승하는 걸 보고 교투장을 시작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오니까 좀 신기하네요. 뜬금없이 김현도 선수의 나이가 공개됐네요. 얼추. 네. 얼추. 아니, 김현도 선수도 근데 그동안의 생각들이 여러 가지 들면서 뭐 감정이 약간은 좀 올라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아, 막 힘들었던 경우도 많았었고 특히나 그 4강에서 무너지거나 이런 장면이 있었을 때 아, 김태환은 더 못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 때문에 막 마음도 많이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그냥. 저도 이번에 그런 얘기 듣고 열심히 했는데 2대 0으로 지고 있을 때 이기니까 다시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에는 좀 다르겠지 하고 열심히 해봤는데 이긴 것 같아요. 네, 여러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특히 그 세 번째 세트, 2라운드 세 번째 세트 때 그랬죠. 네. 아 이게 재경기가 발생되면서 그때 막 심정적으로도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고 또 이 상황에서 만약에 지게 되면은 다음 라운드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무슨 생각이 들던가요? 아 이번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이번에도 역시나 안 될 놈이구나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었는데 네. 다시 이기고 나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네. 아 실질적으로 뭐 크발 이후에 바로 잡아채는 동작이라든지 질풍 이후에 캔슬해서 바로 사타 가는 동작들 이런 동작들이 연습할 때도 쉬운 동작들이 아닌데 지금 대회에서 그것도 결승전에서 엄청나게 많이 성공을 했잖아요. 네. 연습량의 결과인가요? 어떻습니까? 그건 뭐 제가 잘하는 것도 있긴 한데 저도 연습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손목도 많이 아프고 그랬는데 그 대회에서도 많이 긴장도 풀리고 해서 잘 된 것 같아요. 아 뭐 많은 분들이 떠오를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여러 선수들, 뭐 가족분들, 응원해 주신 분들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좀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뭐 어떤 분이 있을까요? 당연히 가족이죠. 그동안 가족분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셨습니다만 특히나 김태환 선수가 패배하고 난 뒤에 아쉬워하는 표정을 보면서 김태환 선수의 가족분들 역시 마음이 많이 좀 속상한 장면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우승컵과 더불어서 가족분들에게 하실 수 있을 만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거든요. 그동안 많이 응원해주신 가족분들 그리고 팬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아, 이번 시작할 때까지 제가 우승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즌에도 꼭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환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승자의 그 무게감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번도 눈물을 삼키면서 네. 아, 인터뷰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김태환 선수 여기까지 올라오기에 정말 오래 걸렸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제 아, 던전 파이터 이번 스프링 경기 던전 파이터 경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지는 사이퍼즈 경기 이후에 저희는 시상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잠시 후에 펼칠 사이퍼즈 경기 역시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